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지금 스팟 방송 한번 열어봤는데요. 시장 상황이 지금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보는 의미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8,500계약 정도로 세게 밀면서 그냥 여기를 그냥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밀려버리는 상황. 자, 외국인이 473억 정도 규모로 거래소에선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1000억대 가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359억 규모로 그냥 작정하고 패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간 오늘 매수세 들어오긴 텄다 그랬는데 너무 강하게 던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해외 시장이라든지 다른 상황을 분석을 해봐도 현재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하면 중국도 지금 보면 0.88% 상승 중이고요. 니케이도 0.37% 상승 중. 그리고 환율도 그냥 1177원, 그러니까 별 무리 없고, 해외 선물도 미국의 선물도 현재 보시게 되면 다우는 보합이고요. 나스닥 0.28, 아침에 0.40 정도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좀 땡겨주는 모습이거든요. 자, 5분봉. 이거 왜 5분봉이 안 바뀌어? 네, 1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나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뭐 에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저거는 핸드폰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핸드폰을 보면 나스닥 선물이 0.28이니까 뭐 비슷하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분봉으로 안 바뀌지 이게? 참 보면 이런 것들이 에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이건 바뀌냐? 한번 보자. 이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나스닥 이제 바뀌네, 그죠? 자, 조금 오르다가 그죠? 밑으로 쳐졌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별로 지금 해외 시장은 이상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럼 뭘 추측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자, 미국도 오르고 유럽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자꾸 매수세 들어오고 하니까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생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콜옵션이 개인이 56억 들어온 걸로 되어 있지만 아까 어디까지 갔었는가 하면 100억까지 가는 거 봤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100억까지 갔어. 96억. 그죠? 그러면 콜 옵션을 개인이 사면 주식은 빠진다 했습니까? 오른다 했습니까? 보험사는 경이 대답해봐. 개인이 콜 사면 주식은 오른다 빠진다?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콜을 100억으로 사니까 밑으로 개박살을 냈습니다. 이제 조금 손 들고 나와요. 여기가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다 생각해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매수 사인 드렸어요. 그게 맞아떨어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시장 상당히 교란하고 있다. 개인이 파생을 상방으로 잡으면 외국인이 특히 절대로 그 방향을 안 줍니다. 그죠? 자, 개인이 콜옵션 100억을 샀단 말이죠. 그죠? 지금 50억 정도 던졌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한 40억 정도, 그죠? 그러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절대 반등 안 줍니다. 그죠? 자, 그것도 그렇고 기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자꾸 매도가 나오는데 왜 이러는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조금 매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예상은 했습니다만, 여기 물량 중에는 IT 전기전자 쪽에
기가 물량이 또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흔들리고 다시 반등 나오고 하기에 좀 안심했는데 확 무너집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20일 지지권에서 아래꼬리 땡기 올라가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처지게 된다면 수익을 많이 까먹게 되는 상황이겠지만, 자,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좀 땡겨 올리고 반등 나온다면, 물량 실어서 오히려 더 좋은 상황 될수 있으니까, 일단은 승부를 한번 걸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시장 상황,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고, 참 별로네요. 그죠? 지금 시간에 방송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계신지 그죠? 어느 분 들어와 계신지 1분 안 눌러 보십시오. 지금 시간 방송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여유도 있고 시장 상황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방송 한번 열었습니다. 야, 참. 자, 지금 현재 그럼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자면, 자, 그동안 시장 상승 견인했던 IT적 유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는 더 많이 안 좋고요. 그죠? IT 전기전자 쪽으로 아마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자동차 먼저 좀 출렁출렁한 자동차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아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조금 약세로 전환하는 전환할 듯말듯 그죠? 아직까지 조선주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골고루 좀 빠지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힘확 떨어졌어요. 통신주 관심 당분간 끄시기 바랍니다. 통신주가 확실히 지금 힘오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추매, 쭈니, 나도 추매했는데? 좀 전에 추매했다고 방송했는데, 그지? 쭈니, 쭈니. 여기 동그라미 지났는데, 뭐, 승부하면 거는 거지. 그럼 쭈니랑 둘이서 할까? 원칙적으로는,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면 안 되는데, 꼭 원칙만 쓰냐, 이거지. 자,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빠졌고, 시장도 너무 낙폭 과대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지. 물론, 추가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시장이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 사실은. 그렇다면 이 선물 포지션하고 콜 옵션 100억 들어오는 거, 이것 때문에 좀 조지려고 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목표치가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딴건 아니고 삼성전자는 한번 추가해 볼 만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 중이니까 한번 조금 더 비중 한번 더 실어 보기 위해서 한번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추가로 더 밀리게 되면 작전 실패겠죠. 야, 근데 좀 너무하다 솔직히. 원래 다른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안 가요. 막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가도 갑니다. 오늘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잖아. 선물 봐봐. 선물도 개인이 쭉 사고 이왜 기관 선물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개인이 선물 1800개 같으면 작은 규모 아니거든요. 야간에서도 샀어. 아까 아침 방송 들었죠? 어떻게 됐다? 야간에도 이거는 안 나오지 싶은데 내가 이거는 지금 안 깔아 놓은 거라서 없는데 패스하고 야간에도 개인이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갈 거야 이러고 포기를 안 하고 이쪽으로 쏘니까 죽어 이러면서 일단 때립니다. 이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음봉이 너무 커요.
에휴, 진짜 짜증나네. 그죠? 홍진우 3잔 추가. 코스닥도 지금 저래되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코스닥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이 자꾸 사고 있어. 개인이 이거 사실은 인벌스 한번 때리고 싶거든. 야, 밑으로 한번 깼다 하면 아작나는 거거든. 여기 들어와 있는 개인들 다 죽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아, 인벌스를 사라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진 않는데, 아, 잠깐만요. 채팅 안 날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여기서 반등 넣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니까 크게 부담 없습니다. 사실 크게 부담 없고, 삼성전자 턴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방에 죽기보다는 조금만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20일 깨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 안 좋다 그랬어요. 그죠? 그대로 대밀립니다. 코스닥 큰일 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인 투매 넣을 수 있어요. 자, 셀트리온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안 좋다고, 그죠? 이야기했는데, 알아서 잘 던지셔야 되고, 바이오, 좋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분명히. 바이오, 아작이에요, 아작. 안 좋아요. 뭐, 하루 이틀 올라간다 해봐야, 바이오 폭락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오 폭락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물타기 연락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거 다 곡소리 나면서 아마 밑으로 한번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왜 추세가 전혀 안 좋은데 자꾸 달라들어. 뭘 샀겠습니까? 바이오 샀어요 분명히. 바이오 개인들이 좀 돌아서는 듯 하니까요. 그죠? 바닥에서 몇 프로짜리 4, 5%짜리 뻑뻑 나오니까 아이구야 이러면서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5G 우리 이거는 삼지전자 아까 꼭대기에서 잘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눈치가 코스닥이 이상하다 싶어요. 그래서 안 토해내고 던집니다. 던지고 다 던졌어. 그죠? 됐고요. 5G 어저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쭈니도 아마 들었지 싶은데, 여기 7%씩 빠지는 거 싸다고 덥석 잡은 사람들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6% 추가하라.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위에 있는 애들은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몰라도 추세 무너지는 애들은 하면 안 된다. 그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5G, 그죠? 던졌어요. 던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이런 걸 사람들이 잘, 간과한다 이거죠. 이야, 7% 떨어졌어? 여기 넥라인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이거 덥석 잡는다 이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5G.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핸드폰도 자꾸 흔들려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많이 추세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뭐야? UTI 이거 하나 정도 아직 살아있고, 나머지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C9텍 이거는 날아가네. 그러면 괜찮은 거 위주로 올려놔야지. 그래서 코스닥 중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이제 힘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남북 경협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 던지라고 그러면 좀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포기입니다.
말 안 해요. 이제 난 던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좋습니까? 안 좋아요. 남북경협 안 좋아요. 그죠? 남북경협은 전부 다 하락 추세 다 전환. 남북경협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안 좋습니다. 나머지 다 시원찮아요. 오늘 자동차 부품이 좀 괜찮고요. 자동차 섹터가 좀 괜찮고. 나머지 다 별로예요. 다 별로. 아프리카 TV 이거 밑으로 처진다 그랬습니다. 준이 들었지? 이거 올라갔냐? 밑으로 빠진다 그랬다 분명히. 넥라인 밑으로 처지네. 이게 추세와 지지와 저항인데 이런 것만 알아도 이런 데서 매수 안 하는데. 필라 코리아 이런 거 추세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것만 알아도 큰 팁 아닙니까? 그죠? 저거 났냐, 준이? 준이야, 40대라는데 내가 마흔 몇 살? 빨리 한번 적어봐봐. 45 위면 반말 못 하겠다, 솔직히. 빨리 적어봐.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세계 적는 거 그거 패스했어? 그럼 혼난다. 세계에 있는데 왜 어저께는 댓글 안 남겼지? 그럼 차이 좀 나네. 편하게 하겠어. 준이 혼나자. 떼지하자. 어저께 왜 세계에 안 올렸는데 공부했나 안 했나. 그 반면에 12시 1시까지 한 사람 있습니다. 날짜까지 딱 적고 하는 것까진 좋아. 계속 해봐. 계속 해보고 메모하라니까. 스크랩 해가지고 나만의 책을 만들어. 넥라인 가르쳐줬잖아 지금. 모가지 따이는 자리 여기 가면 넥라인이다. 여기 가면 이게 여기가 무너지면 넥라인이다. 이런 거 스크랩 하라니까.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아이고 농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시장이 그래요 조금. 야 LG전자 그거 좀 조금 갈라다 그대로 또 밀리네. 아 진짜 짜증나.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깰라고 계속 여기서 지금 며칠째냐. 이거 옆으로 기고는 있는데 시장이 좀 받쳐줘야 이렇게 한번 치고 가는데. 김영우님 23만원에 물려있는데 팔지 말고 기다리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20만 4천원에 던져라 그랬어요 저는. 그죠? 근데 지금 늦었긴 늦었어요. 늦었긴 늦었는데 18만원 깨지면 17만원까지 더 빠집니다. 제 방송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죠?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23만 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23만 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적어도 한 2, 3개월 이내에 가기 진짜 힘들어 보입니다. 본인한테는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했는데 대박 깨버렸고 여기와 같은 상황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자 어차피 많이 기다렸으니까 17만원 깨지면 그래도 만원 더 빠지는 건데 18만원 깨지면 17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19에서 손절했고 그래서 빨리 여기 딱 무너지고 할 때 손절해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저는 시그널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안 해요.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는데 반등도 가능하긴 하나 반등 나와도 19만원 20만원 가기가 여기가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무너지면 17만원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이오 안 좋습니다. 바이오 나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황이 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향 체크 방송 한번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 열었고요. 추가 낙폭은 오늘은 일단 멈췄는데 자 이것이 단순하게 흔들기면 좋은데 흔들기를 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패대기를 치고 있고 아무래도 일본과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그죠? 제가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혹시 무슨 뉴스 나왔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뉴스가 없어요. 일단 없긴 없는데 어쨌든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야, 참. 이거 완전 따로 국밥도 유분수지. 다른 나라 막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빠지고 있어요. 혼자.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중국도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가고, 아까, 그죠? 오일이고. 나스닥 선물 0.3 정도 빠지는 게 단데 이거 뭐0.3 빠진다고 뭐 되게 무리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다우존스는 그냥 보합이고요. 그런데 너무 혼자 빠져요. 너무 혼자 빠집니다. 모양이 왜 제가 자꾸 아유 아유 하는가 하면요 여기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둘다자 코스닥은 볼린저 밴드와 여기 저점 하나 있다는 거 빼고 상당히 안 좋아요 이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가죠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650 깨고 내려가죠 바이오 폭락 넣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아까 5G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 메모리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 테마주 꼭다리 잡힌 사람들 그냥 반대매매 물량 같은 거 넣어가면 코스닥 아장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 참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9,000계약. 9,000계약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렸습니다. 여기 저항을 뛰어넘는 데 돼가지고 좋다고 오전에, 그죠? 좋다고 날렸는데 날리고 난 다음에 여기 확 무너졌습니다. 추가로 날리려다가 그냥 참았는데요. 주식시장은 오전 다루고 오후 다루고 그런 겁니다. 여기 올라타고 이렇게 쭉잘 갔었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는 매수에 들어오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자, 뭐 거의 동시호가니까 짚어볼 거 한번 짚어봤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대신 한 30분 정도 장중 방송 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시장은 저항권에서
힘없이 밀려버렸고 외국인 선물 폭탄과 기관이 매도세에 천억 규모에 가깝게 그냥 때리 붙는 바람에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9% 하락,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25% 정도 하락으로 마감할 듯 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해도 약발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시장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 WTO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불합리성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당장 뭐 해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독도 인근 영해를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사격을 하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한국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것은 한미일 공조체제 조금 흐트리고, 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까지 가세가 된다면 예전에 냉전시대처럼 판이 구도가 그렇게 짜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미국. 그런데 한국, 일본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 독도를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일본 놈 쉐이들이, 그죠? 독도 침범하는데 왜 한국 너가 총 쏴? 이러잖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독도 뺏깁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러시아 도발에 대해서 한국, 일본의 대응 지지한다. 왜 한국, 일본입니까? 한국의 대응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한미일 관계를 파토를 살짝 시키고 중국, 러시아의 우방관계 내지는 그런 관계들 좀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씁쓸한 하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든 오늘 또 시장 마무리 돼가는데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